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이렇게 꼬부리는 게좀 손가락이 편해요. 좀 더 빠른 속도로 치세요. 다시 한번 제가 쳐드릴게요. 이 정도 해야 되면. 그리고 이게 지금 90도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두께로 치면 안 돼요.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흰 점 정도를 제가 쳐야 돼요. 너무 살펴주셨어요. 앞으로 쭉 내밀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거리가 멀어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 1m 정도 되거든요. 이게 좀 거리가 먼 편이에요. 다음 게 차라리 쉬워. 가까이 있는 게 쉬운 거. 침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다른 쉬운 거를 하잖아요. 쉬운 거를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나중에 자세가 잡히면서 어려운 것도 쉽게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운 걸 해버리면 자세가 좀 흐트러질 수 있어요. 쉬운 것부터, 감당하기 쉬운 것부터 자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정도까지 반드시 내미는 습관을 지니. 두껍게 맞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두껍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회전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회전이 들어가면 두껍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맞는 순간 얘는 왼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가까이 돼서 이게 이거는 회전이 들어간 거고 이게 무회전이거든요. 그래서 신점을 향해서 쫙 찔러야 돼요. 여기까지. 이거 세 번 연속 성공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거 해도 다른 걸로 다른 배치를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거 다음에 나오는 놈도 이거랑 똑같은 연습이에요. 그렇죠? 네. 똑같은 연습이기 때문에 굳이 한 자리에서 계속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할 때 가장 효율적인 연습 방법은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하는 연습을 하고 한 번씩 맞아. 아 그럼 확실히 눈이 올라가고 정확도가 올라가. 그래야 이제 자세가 좋은 자세가 빨리 만들어져. 공만 치다 보면은 좀 안 좋은 자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왜냐면 손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큐 끝이 좌우로 흔들려요. 앞으로 내밀어.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굳이 얘를 잘 안 봐도 돼요. 딱 처음에 조준을 해놨잖아. 그러면 흰공만 보고 치는 게 지금 수준에서는 흰공을 보고 치는 게 차라리 더 이렇게 맞춰놨어요. 신공만 보고 신공. 그리고 하단 당점을 치는 거는 신공을 때릴 때 순간 속도가 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쭉 치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순간 속도가 좀 빨라요. 그리고 이 연습을 한번 해보면 오늘 아무데도 없고 치는데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셋 이런 거. 하나, 둘, 셋. 자, 공에 부딪힌 다음에 더 속도를 빠르게 친 거예요. 하나, 둘, 셋. 이건 등속이거든요. 하나, 둘, 셋. 이건 가속이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면 세게 치지 않아도 얘한테 힘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부딪히고 나서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네, 그런 느낌으로 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제가 한번 쳐드릴게요. 하나, 그래서 요걸 평상시에 몇 번 저도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 그날의 연습을 하기 전에 하나, 둘, 요 선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죠. 티거리 높게 잡으시고 몇 번 티거리 만들고 자를 때도 높게 티거리 만들고 줄이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게 유지가 돼요. 이게 들썩들썩 하면 안 돼요.